네, 이번에 이제 멤브레인 스트럭처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루비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이 소프 버블이라는 루비예요. 소프 스킨 버블. 소프이라고 검색을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소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루비가 나와요. 근데 이 해당 루비는 저희가 카페에도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1년인가가 무료고, 그 다음에는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료는 아닌데, 1년 그 제한 리밋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가끔 타임 리밋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럴 때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가셔서 이 소프 버블을 다시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루비를 지우시고, 새로 설치한 다음에, 껐다가 키시면 돼요. 스케치업을 껐다가 키셔야 돼요. 안 키면 똑같이 새로 깔았는데도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뭐 타임 리밋이 돼 있다 뭐 이런 경우는 껐다가 다시 키시고 네. 타임 리밋이 나오는 경우는 새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네. 소프 버블은 어떤 루비인지는, 네. 뭐, 다른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네. 충분히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더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형태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 스킨 버블의 특징상, 네, 요거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예하고요. 네, 얘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네, 이 형태를 만들 건데, 네, 이 형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지금 여하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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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들이 다 고정점이죠. 자, 소프트 스킨 버블에서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일단 모양은 차이가 없는데 방향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얘는 이제 그 그린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데 얘는 좌우대칭이 아니죠. 좌우대칭이 그린과 레드 사이에 45도 이 사이에서 좌우대칭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 보면 얘를 가지고 스킨을 일단 눌러주면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디비전이 10인데 디비전을 30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좀더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별거 아닌데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와이어의 형태가 좌우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대칭으로 활용할 만한 어떤 그런 모양들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다 달라요. 여기 다르고 지금 여기 다르죠. 모양이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또 다르고 좌우대칭이 안 나와요. 얘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린이든 레드든 축에 일치해서 좌우 대칭이 나오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눌렀을 때 네,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이제 좌우 대칭의 어떤 형태를 만들죠. 근데 또 완벽하게 대칭은 아닌데 어쨌든 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양이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업하실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축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만드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멤브레인 스트럭처니까 저는
요 앞서 있는 이 모양으로 한다고 보면은 얘하고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얘를 그 이제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겠죠. 아크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레드 축으로 얘도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얘가 네, 아이고 미러가 돼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 듯한 커브가 나오는데 예, 이 부분도 사실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원래는 커브가 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고 축이 뭔가 중심의 방향으로 네, 서로 당겨지는 방향 있죠? 뭐 이런 방향으로 좀 네, 얘는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네,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드냐는 이제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안쪽으로 커브가 꺾여지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아까보다 좀 자연스러워졌죠. 아까는 네, 꼭 먼저 한 걸 지워가지고 좀 어색한데 여기 보시면 네 얘가 이쪽 방향으로 당겨진다면 아마 이게 이렇게 아래로 처질 텐데 네 이게 평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좀 뭔가 사방에서 잡아당겼다는 느낌이 들려면 아크가 좀 이렇게 네 가운데 방향으로 네 이렇게 좀 그 모이는 듯한 형태를 갖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는 스무스 주면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천막 구조에 당겨진 듯한 느낌이 예,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킨도 눌러주고 30 네, 이렇게 만들면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네, 되게 천천히 만들어지네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소프트키 버블의 다른 옵션들을 한번 보면 네, 얘를 클릭을 하고 보시면은 여기 XY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고 여기 SEO가 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2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2 엔터 그러면 모양이 조금 바뀌죠. 네, 당겨지는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지금 반응을 할 때는 빨리 멈추세요, 이걸. 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XY 1에서 여기서 제가 5 하고 엔터 그다음에 당겨지고 나오면 네, 이걸 네. 이게 이제 버전업 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모양이 해당 모양이 조금 얘하고 좀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네. 한 번 더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하고 얘를 45도 돌려서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모양은 이제 유사하게 나오는데, 네, 모든 게 뭐 다 잘 되진 않는데, 네, 좀 전에는 조금 다른 형태가, 네, 형태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때 XY 눌러주고, 네, 먼저 얘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XY 눌러주고, STO가 1이죠. 여기서 5하고 엔터. 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됐죠. 아까 여기다가 또 무슨 값을 입력하면 지금 이제 여기 5인데 0.5 이렇게 입력하면 반대로 현상이 되죠. 네, 여기가 좀 더 당겨지고 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네, 입력하는 값에 따라 모양이 조금 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놓으면 네. 이제 XY의 비율이니까 X축하고 Y축을 당기는 어떤 힘의 비율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얘를 선택하고 네, 버블을 넣어볼게요. 버블. 그럼 버블의 프레셔가 지금 값이 지금 네, 입력이 안 돼 있는데 2 한번 할게요.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2에는 별로 반응이 없어서 10 해볼게요. 네, 조금 달라지죠? 살짝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 나죠? 얘를 그러면 제가 좀 더 해줄게요. 100으로. 네,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멤브레인 스트럭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스킨 버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멤브레인 스트럭처의 부분 좀 알아봤고, 네, 뭐, 다양한 형태들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얘도, 네, 멤브레인 스트럭처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당기던 거를 네, 아크를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이제 중심에 네, 어디로 이 곡선의 커브가 모일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얘를 네 이렇게 돌렸죠. 네, 그 다음에 밀어 네 이렇게 밀어 해주고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합니다. 네, 곱하기 5. 그럼 이제 커브들이 좀 안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 커브들을 또 선택을 해서 스킨 그다음에 30. 네, 제가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30을 입력하고 있는 거고요. 30보다 더 숫자를 높이셔도 되긴 하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네, 자칫하면 느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 스트럭처가 천막 구조 만들 때 소프트스킨 버블 루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타임 리밋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